기음주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주 알고자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아, 장 본부장님. 위치가 네. 어디신 거예요, 오늘은? 다른데요? 네, 오늘은 점심을 먹고 네. 저기 복귀를 못했습니다. 아, 사무실이시군요. 네, 사무실인데 뒤에 색깔을 못 빼갖고 네. 약간 녹색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래 이제 거기 네. 미쭈미 방송할 때는 여러 가지 사진으로 네. 이렇게 빛배경이 예쁜데 아,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아직 네. 미처 준비를 네.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장소가 맞습니다. 어디면 어떻습니까? 네. 예, 두 분과 그렇죠. 함께 이야기할 네. 수 있으면 다행인 네. 거죠. 자,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화상으로 두 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미주알고주알의 키워드는요. 다우지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나스닥, 그다음에 S&P 최근에는 이제 다우지수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12개월 내 17% 상승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과연 어떤 질문인지 그에 따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어떻게 12개월 내에 17%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왜 나오는 거죠? 최근에 좀 베치마크 지수 관련해서 편입 편출 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 부분도 있는데요. 꼭 굳이 그게 아니고 일부 좀 처져 있는 종목이 올라와 준다고 하면 12개월 내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그 최근에 8월 달에 있었던 다우지수의 성과를 좀 보시면 약간 그럴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보시면 10년 만에 가장 성과가 좋은 8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10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흐름을 본다고 그러면 2020년 8월에 무려 7.6%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아 정말 이게 얼마나 많입니까? S&P 500 7%를 이긴 예,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등은 나스닥, 2등의 다우가 뽑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간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술주 투자, 뭐 S&P에 최근에 다시금 전체 이제 연평균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이 플러스가 나고 그 다음에는 다우가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미주알고주알 시간에도 쭉 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뭐 계절적인 특성으로 8월에 그동안 계속해서 다우 지수가 계속해서 좀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였고. 이번 달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 그 다음에 다우, 그 다음에 S&P 500이 1, 2, 3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다우지수의 그 편입 종목이 세 종목이 나가고 세 종목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단기적인 퍼포먼스가 괜찮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1등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으로 1등이고요. 네. 7.2% 비중으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애플이 좀 빠지면서 본의 아니게 유나이티드 헬스가 1등으로 올라왔고요. 네. 홈디포 순인데 이번에 세 개의 기업이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독 보시게 되면 세일즈포스가 3위에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암전이 4위에 올라서는 모습, 그 다음에 10위에 보면 허니엘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좀 다우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들 세 종목을 뽑힌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기업이 힘을 쓰는 것도 상당히 다우지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일즈포스의 흐름을 정말 대단하지 엄청 않습니까? 좋죠. 예, 엄청 좋죠. 엄청 좋고요. 이게 안 빠집니다. 또 올라가고 나서 급등한 난 이후에 안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기업이 힘을 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다우지수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다우지수 편입할출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다우지수 관련한 퍼포먼스도 기대가 된다라며 ETF 다이아를 소개해드리기도 하면서 오히려 개별 종목, 그러니까 신규 편입된 세이지포스나 뭐 암젠, 허니웰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자. 그 가운데 뭐 두 분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종목이 세이지포스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연 주가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었던 게 시장에 불과 지금 다우지수가 17%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는 누군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교수님 얘기도 아닙니다. 네,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얘기한 건데요. 네네. 이거를 보시면 이거 뭐 사실은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보시면 쉐브론, JP모건 체이스가 많이 올라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저는 이들 기업이 정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는 현재 연중으로 보게 되면 10% 마이너스인데요. 앞으로 1년 동안에 20% 이상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나이테스 그룹은 9.8%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고요. 네. 홈디포는 6.1%의 추가 상승. 쉐보로는 연중으로 보게 되면 거의 28% 하락해서 19.5%로 올라간다고 전망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특히 JP모건 체이스는 13%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들 기업들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다우지수가 17% 올라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가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유나이테스 같은 것들은 괜찮거든요. 홈디포도 괜찮고 근데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쉐브론, 에너지, JP모건 체이스 같은 그 금융은 글쎄요 좀 의아합니다. 의아하지만 이 여기서 얘기한 걸 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수 힘을 낼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들어서 재미없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공교롭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재미없었던 거거든요. 그쵸,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또 명확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그쵸. 경제가 위축되고요. 그리고 회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어떤 대통령이 누가 되건 경기가 회복된다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네. 제일 먼저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금융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섹터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이 소재나 에너지 섹터인데 여기 보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상대적으로 올해 워낙 재미없었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는 은행주라고 보시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특히 쉐브론 같은 거는 에너지 주식인데 결국은 유가도 회복되겠죠. 경기가 좋았어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특히 유나이티드 그룹은 작년부터 올해 똑같은데요. 이익은 계속 좋아지는데 올해 작년에 이제 많이 회복했죠. 올해도 상반기가 좋았지만 지금 계속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헬스케어 섹터가 생대적으로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한 두세 달을 재미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 보면 약가 인상 인하가 중요한데 네. 모든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이 제약 약값을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약값 내리겠다고 얘기하니까 항상 이런 헬스케어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렇게 되면 경기 회복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진 화면 중에서 최소한 홈디포 외에 나머지는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7% 올라갈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으나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S&P 글로벌 마켓에서 얘기하는 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라는 정도까지 내가 코멘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쭉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이 다우지수의 17%의 상승에 좀 제동을 걸 만한 부분도 좀 있어요. 앞서서 잠깐 그 순위에서도 우리 장구 부장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애플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애플이 지금, 지금 주식 분할되면서, 다우지수에 분할되면서 비중이 기존에 12%에서 3%로 많이 축소가 됐어요. 아, 애플이 진짜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날 밤에도 올라갔는데, 네. 아,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일단, 아쉽지만 일단은 3%로 대폭 축소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전히 IT 기업은, 다우지수에 있는 IT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IBM, 세일스포스 단 6개 종목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 지금 금융 업종이 너무나 부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17% 일단 1.7% 아니고 예,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반대로 만약에 금융 업종 힘을 낸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혹은 그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하신 분이 아니고 다우에 투자했던 굉장히 마음이 쏙 쓰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은 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 네. 17%는 아니지만 최소한 7%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실 뭐 그동안 기술주 뭐 QQQ를 중심으로 해서 뭐 ETF 수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약간 쏠림이 있어서 다른 S&P나 다우지수 쪽에 있어서의 투자의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이 시장에서 다른 종목 잘 오를 때 약간 소외감을 가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그 소외감을 조금은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 이어서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를 보겠는데요. 뭐 어제 시장만 두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계속 미국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경제 지표는 실제 오늘 별로게 그 할 게 없습니다. 특히 오늘 어제 밤에 나왔던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ISM 제조업 지수가 또 한번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주택 판매 가격 자체가 급등한 걸 좋았는데 오늘은 실적 정도만 두 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실제로 보면 저나 장수 본부장이 친하진 않은 기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음주 가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 잭 다니엘의 브라운 포먼이잖아요. 잭 다니엘. 네, 브라운 포먼은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 저야 관심이 없지만 네. 이게 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건 많은 분들이 또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집에서 드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고요. 메이티스는 큰 기대할 게 없겠고요. 그쵸. PVH는 아시다시피 켈빈 클라인 아시죠? 켈빈 클라인과 토미 힐피거를 갖고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지금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일 만한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은 브라운 포먼 정도 실적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메이시스도 그렇고 뭐 케빈 클라인 등을 비롯한 이런 관련된 브랜드가 온라인몰이 잘 구축되어 있긴 합니다. 특히 메이시스는 뭐 국내에서도 많이 직구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소비의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굳이 필요해서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해서 살만한 그런 품목들은 아니라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온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좀 불안한 그런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실적 발표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US 스탁의 서비스 오늘의 종목 발굴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일단 에버트 랩인데요. 네. 이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5분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키트를 발표하면서 네.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에버트 랩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늘 얘기했지만 부루펜 시럽을 만든 회사거든요. 부루펜. 그 어린아이들 먹는 떠먹는 게 예, 시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약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매출과 이익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영문 글로벌에 가시면 2663번에 가시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볼 수 있어요. 저희보다 더 믿음이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딱 아니, 굳이 아니, 모르게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왜? 아니, 최소한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희보다 연봉이 많으면 저희가 그쵸, 그쵸. 훌륭한 분이라고 예. 얘기하니까요. 이 훌륭한 분들이 내놓은 내용을 쭉 보시면 네. 지금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분의 말만 들어도 지금 에버트랩은 가시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한 두 번 종목으로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관련된 자세한 종목 관련된 부분과 US스택 서비스는 영문 4와 또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US스탁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 고자리 시간 US스탁의 장소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